공격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. 우와! 우와! 저 어디 있는지 보이세요? 파란색이야, 파란색!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아, 예전에 제가 델타론 시점에서 샌즈와 싸워보는 게임을 했었는데 그거에 가스토 버전이 새로 나왔어요. 하드는 안 하겠습니다. 이지로 할게요. 어차피 어려운 게 뻔하니까 말이에요. 어? 마침내 왔다. 내가 존재한 이래로 Now that you're here, 너 여기 있네. I just need to kill you once fight. 이번 한 번의 싸움에 너를 죽여야 할 필요가 있다, 이런 뜻이죠. 다른 거 다 안 되고요. 도그랑 공격밖에 안 됩니다, 이거. 냉담하는데. 오! 뭐. 아, 저 글자에도 맞으면 안 되네? 아, 나 글자가 에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. 공격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. 우와! 우와! 저 어디 있는지 보이세요? 파란색이야, 파란색. 와, 많이 좀 색다르네. 때리는 게 여전히 소용이 없어요. 자, 그 다음 패턴. 오, 근데 이건 쉬운데? 그냥 이렇게 가면 되잖아, 그냥. 그쵸, 이건 쉽죠? 자, 다음은? 그냥 이거, 와, 이거 뭐야. 중간에 막 바뀌네, 막 궤도가. 강아지, 부릅시다. 아, 강아지 여전히 자고 있네요. 아, 저놈의 강아지는 진짜 맨날 자, 맨날 자. 이 가스토도 제가 볼 때는 때려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. 그러니까 계속 강아지만 먹으면서 버텨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. 어, 새로운 패턴이야. 오, 되게 요란한 패턴인데? 하지만 강아지가 회복시켜주네요. 어차피 아까 에너지 10 달았던 거 계속 회복해나요? 아니, 턴을 여러 번 넘겼는데 끝날 기미가 안 보이거든요? 얘는 확실히 좀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에요. 내가 그 샌즈 같은 경우는 거의 못 버텼는데 얘는 버틸만해. 충분히 버틸만해요, 지금 보니까. 어? 오, 깼나봐. 자, 가겠습니다. 어, 꺼졌어. 에이, 그냥 끝인가 보다. 이거 뭐 다시 들어와도 이거 뭐 변하는 게 없네요, 이거. 이거는 샌즈보다 쉽네요. 그 샌즈 만든 사람이랑 이거 만든 사람이랑 제작자가 동일한 제작자인데 내가 아무리 이거를 이지로 했다는 걸 가정을 하더라도 야, 샌즈도 이지로 했는데 그때는 제가 못 깼거든요? 근데 이거는 처트예요, 처트. 처트 말이 깼어요. 난이도가 훨씬 쉬워졌는데? 아, 물론 이거는 베타 버전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업데이트가 되면서 또 갈아 엎어질 거예요. 어떻게 업데이트가 될까?